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대학교에서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정기영 박사예요. 과학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탐정받다고 생각해요.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고 밝혀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손 씻기도 해야 되고. 근데 옛날 옛적에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고 그러는데 다들 막 기도를 드렸어요. 왜 기도를 드렸냐면 이 병문군 때문이 아니라 이 신이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벌 주느라고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학자가 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의 이 정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병原菌이구나. 바이러스구나.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다봐가지고 정체가 무엇인가 밝혀내서 여러분들이 백신도 맞고 뭐 주사도 맞고 그 막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진짜를 밝혀내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몰랐던 사실들, 잘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밝혀내는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해요. 과학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가 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주 아주 옛날 옛적 기원전 6세기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탈레스가 어떤 걸 했냐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비도 내리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기 책상도 있고 이래요. 그럼 이런 모든 사물들 자연 세계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근본 물질, 즉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탈레스는 물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우스 신이 오줌 눕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창조주라든지 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자연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는데 탈레스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연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그러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차가워져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시작은 뭐냐면 자연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둥이다라고 얘기하면 제우스 신이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쪼개졌어. 지진이 일어나면은 막 물이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라든지 이렇게 물질 세계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과학의 탄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모두 하얀가운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과학자 하면은 이렇게 고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하얀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시약이 닿으면 비커를 막 흔들면서 막 섞고 하다가, 짜잔! 드디어 성공이야!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었어! 이렇게 한 사람을 과학자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다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그렇게 연구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대학에서 보면은 사실 꼭 과학자들이 회사원 같아요. 그냥 책상 앞에 모니터에다 놓고 하얀 가운 같은 거 입지 않고 막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험실에 가면은 이 과학자들이 하얀 가운을 입어요. 근데 하얀 가운을 사실 랩코트, 실험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험복에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폭발물 같은 그 위험물질을 다루기도 하고 바이러스나 병원 같은 것들이 사실 공격을 해서 과학자들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은 하얀 가운은 레벨 A, B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는 옷이 이제 하얀 가운이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위험한 물질을 다루게 되면 뭐 레벨 C, D의 방호복도 입고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 복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는 과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도 아주 많답니다. 아, 과학자의 세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고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과학의 꿈을 키워서 나중에 과학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정말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과학자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연구소에 있겠죠. 연구실에, 실험실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학자들은 현장에 있어요. 어떤 현장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로봇과 그 다음에 펭수 그리고 공룡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룡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는 사실 화석 발굴 현장에 있을 거예요. 사막 같은 곳에서 막 햇볕이 내리쬐는데 이제 막
먼지가 날리는 거에서 화석을 발굴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펭수, 펭귄을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자는 남극에 있어요. 이제 남극에서 펭귄들이 어떤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언제 하고 얼마나 오래 사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펭귄 곁에서 관찰을 해야만 되니까 사실 추운데도 그걸 참아가면서 남극에서 펭귄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로봇과학자는 연구실에 있겠죠. 연구실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 회로를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봇을 만들 거예요. 아, 과학자들 사실 도서관에도 있고 회의실 연구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천문학자는 망원경이 있는 천문대에 있을 것이고 해양학자는 배를 타고 바다로 출근을 해서 연구선, 연구가 되는 배 안에서 연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도서관이라든지 자기 연구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아주 우리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과학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변을 이렇게 둘레둘레 찾아보면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사실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 한번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안녕.